달려들어. 곰의 숲을 헤치고 사슴을 넘어 모나먼 대륙을 예돌아온 탐욕의 영웅 임수경 학생. 네 한번 다시 보자, 손이라도 잡아보자. 네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 부르며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선 남녀 가구들의 모습, 그 얼굴 그 손에 오려있거니 오가는 혈육의 정, 감격과 기쁨의 파도, 이 연도에 끝없이 끝없이 물결칩니다. 그럼 바라고 바라던 북한함의 청년들의 평양 축전장에서의 뜻깊은 상봉이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가 불안듯이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민족 공동의 축제로 맞이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민족의 경사인가. 청년 군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 격동적인 모습, 그것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뜨거운 혈육의 정, 통일된 조국 강산에서 함께 살아가려는 국민의 절절한 염원의 화폭인 것입니다. 남조선 괴뢰도당은 그 어떤 파쇼적 탄압과 악랄한 책동으로서도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평양 축전 참가를 가로막지 못했으며 그들의 의로운 투쟁을 억누를 수도 없습니다. 남조선 군사 파쇼도당의 방해 책동으로 오늘은 비록 전대혁 대표만이 평양 축전 참가가 이루어졌지만 오지 않은 앞날에 북한함의 전체 청년 학생들이 통일의 광장에서 서로 얼싸하는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북통일의 열망이 뜨겁게 굽이치는 이 시각, 인민과 청년 학생들은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평양 축전 참가를 악랄하게 가로막아온 남조선 괴뢰도당의 반민족적 범죄 행위를 치솟는 민족적 분노로 단호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관함의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은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제와 남조선 괴뢰도당의 두개 조선 조작책 등을 짓부시고 국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혼란이 부닥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서로 공모 결탁하여 연합된 세력으로 반제사주 역량과 사회주의를 와해시키고 발전도상 나라들에 대한 지배와 약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더욱 교활하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반제사주와 위협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것은 역사와 인류 앞에 지닌 우리 시대 청년들의 영예로운 책임을 다하는 정스러운 사업이며 바로 여기에 청춘의 참다운 삶의 보람과 탄생을 빛내어가는 참된 길이 있는 것입니다. 현대 제국주의야말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공동의 원수이며 단합된 역량으로 맞서 싸워야 할 주되는 투쟁 대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